메리인가? 에리스의 일은 마음속에서 일해서 마음속에서 뭐 해결돼서 후련해졌니? 나에게 동료를 일으키려고 해도 소용없어. 에리사는 멜리사의 모자와 함께 사라졌어.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. 그것뿐이야. 그래서 이번엔 멜님을 막으려고 하는 건가? 그래, 여기서 너를 막을 거야. 네가 막을 수 있겠어, 제니스? 멜이 갈리인의 모자를 노린다면, 한때 모자 전쟁을 일으켰던, 모자 전쟁을, 메리 갈리인의 모자를 노린다면, 그때의 모자 전쟁을 모방해서 가시관을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어. 그러니까 너를 막을 수 있는 건 싸움의 가치관을 가진 나밖에 없어. 여기서 너를 막지 못한다면 남은 갈리인은 대항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. 왜 그러냐, 제니스. 오늘은 평소답지 않게 말이 많잖아. 그렇군. 떠드는 건 여기까지야. 여기까지로 하지. 너는 너무 위험해. 여기서 내가 반드시 막을 거야. 간다, 제니스. 너의 모자 확실히 받았어. 어째서 이길 수 없는 거지? 그때도 에리스에게 졌어. 멜리사의 모자를 빼앗겼어. 어째서 나는 언제나 이기지 못하는 걸까? 너는 분명 상냥해. 마음 어딘가에 이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싸우고 있는 거다. 기다려줘, 멜. 그럼 제니스.